예, 조금 전에 베트남 동당역 자료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식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고요. 개장 전 관심 종목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 화면부터 좀 보면서요. 종목 어떤 건지 압축하겠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는 주목할 만한 제지주입니다. 유진 투자증권 역삼지점 정재웅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제지주가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다시 좀 발동을 겁니까?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네, 오늘 종목은 한솔제지입니다. 뭐 제지업종의 가장 대표주라고 볼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제지주들은 작년 한해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한솔제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지업종의 실적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이 지난해 폐지 및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혼합 폐지 등 24개 품목을 수입을 전면 중단을 하면서 이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국내에서 폐지가 남아돌게 되면서 폐지 가격이 하락세를 작년에 보였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지난해 7월 기준 폐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64.9원이었습니다. 작년 1월에 킬로그램당 136.4원이었으면은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난 거죠, 폐지 가격이. 그러면서 제지주들에서는 원가가 절감이 되는, 원가가 하락되는 요인을 받고, 거기서 이제 마진이 커지면서 제지 업종의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왔고, 한솔 제지도 역시 작년에 후실적을 보였습니다. 작년 매출액을 보면 전년 대비 1조 7,571억으로 전년 대비 2%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보면은 675억 원에서 작년에는 1,114억으로 64%를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출은 2%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64% 개선이 된걸 보면 그만큼 마진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펄프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펄프도 이 제지 업종에서는 원료로 볼수 있겠죠. 원료로 볼수 있는데, 펄프 가격의 동향을 보면 작년 11월까지 톤당 900달러를 유지하던 펄프 가격이 올해 2월 쪽에 보면 톤당 74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펄프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인쇄용지라든지 특수지를 생산하는 제지 업종의 또 수익성의 개선을 가져다 줄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제 폐지 가격의 하락, 그리고 올해 펄프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한솔 제지를 비롯한 제지 주들은 수익성의 개선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성장성 측면을 본다고 하면 한솔 제지가 투자한 신탄진의 가멸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가멸지 투자가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본격 생산 체제로 전환이 되었고, 이 가멸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카드 영수증에 보면 이제 카드 영수증이 나오는 특수지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한솔제지가 기존의 생산 능력이 톤당 18만 6천 톤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그것이 이제 투자가 신탄진 공장이 이루어지면서 31만 9천 톤으로 세계 1위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경쟁사인 오지페이퍼나 켈러 등은 다 28만 7천 톤, 25만 톤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한솔제지가 뭐 3, 4위권에서 1위권으로 도약을 하는, 이 가멸지는 뭐 상당히 고수익성 사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탄진 가멸지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부터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한솔제지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주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올해 실적 개선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솔제지가 지난 그 작년 10월이죠.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2만 원대에서 뭐 6, 7천 원권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최근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2만 원권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주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18,000원,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구간을 다지면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볼 수 있는 1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지주 가운데 한솔 제지입니다. 또 한솔이 이제 오크밸리 매각 등 이제 주력 사업의 중심, 주력 사업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니까요.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역삼지점 정재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